이니라우스 공간 활용 생체 신기입니다. 요즘 1년 365일 인기 있는 품목이 뭘까요? 요 생체랍니다. 생체 요렇게 씨앗이 나오고요. 요거 엄청 맛있어요. 싸미로 먹는 거고요. 요렇게 결구가 되면은 이렇게 하나하나 엄청 인기 있는 작품이랍니다. 생채 이렇게 씨앗으로다가 뿌려가지고 먹으면 엄청 맛있고요. 여기에 보면은 결구형이 좋고 아삭이는 맛이 최고 이렇게 해가지고 생채가 있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심어놓으면 엄청 집에서 뜯어 먹으면 엄청 좋아요. 생채 슈퍼에서 인기랍니다. 집에서 이렇게 길러서 직접 지금 이렇게 심어놓으면 한겨울에도 뜯어 먹을 수 있고 엄청 좋아요. 제가 비닐하우스에 심어놓은 곳에 옆에 한 줄 공간을 남겨놔가지고 여기에다가 심을 거고요. 심기 전에 인증샷 이렇게 찍습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심어놨나. 저를 두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세요. 생채 심기입니다. 공간 활용. 자 보세요. 요렇게 다 쫙 심었습니다. 공간 활용 잘 심었습니다. 이렇게로 쫙 해서 하우스에 비닐하우스에 생채까지 심었습니다. 여기 쫙 보면은 여기는 실컷 뜯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상 끝.